네, 안녕하세요. 빨간색입니다. 2차전지 장비 초정밀 부품 제조 관련 업체죠. 네, 주거래처가 삼성 SDI고 신영유진 현대차. 네, 얼마 안 되는 공모 규모인데 네, 세 개 증권사가 모여서 네. 네, 중소형 증권사들끼리 친군가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제일 자존심이 상할까요? 네. 공모가는 밴드 상단 15,000원, 공모 규모는 339억 원, 상장은 8월 9일이고요. 주말 끼고 환불일이 있죠. 네, 1일차 청약 경쟁률입니다. 증거금은 현재 네, 608억 원 정도 들어왔고요. 청약 건수는 16,000건. 네, 신영이 제일 많이 들어왔고 유진 현대차가 비슷한 수량으로 들어왔죠. 뭐 예상 변동 수량은 16주, 18주인데 뭐 내일 2일차 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고. 참고로 수수료는 유진이 없고요. 신영, 현대차 2,000원씩 있습니다. 청약 주수는 네, 50주가 최소고요. 일단은 예전에 들어왔던 청약 건수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예측을 최종을 예상을 해보면은 이전 종목들을 봤을 때 네, 신영은 일단 계좌 자체가 일단 많습니다. K옵션 때 16만 7천 건이 들어왔고 스코넥 때 20만 건이 들어왔고 현대차증권은 일진하이솔루스 때 8만 1천 건, 카카오뱅크 때 4만 9천 건, 유진은 거의 뭐 공모를 안 하니까 유진 스펙 8호 같은 경우에 3만 1천 건이 들어왔죠. 그러나 지금 유진이 공모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네, 신영은 K옵션과 비슷하게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고 유진은 조금 더 들어온다고 보고 현대차는 카카오뱅크와 비슷한 수준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균등은 유진이 제일 유리할 듯 보여지고요. 신영은 아마 소수점일 가능성이 높고 물론 그때 같은 공모주 분위기가 아니래 가지고 17만까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일주 이상 배정이 돼 가지고 한 주씩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뭐 사람의 심리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증거금은 한 6.1조 정도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비례는 대략 한 2,200만 원, 2,400만 원, 1,800만 원이 사이에서 네, 비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청약 주수는 현대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신영이나 유진으로 가겠죠. 상대적으로 유진이 청약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좀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공모 규모가 얼마 안 되는데 세계 증권사 신영에서 유진이랑 현대차에 나눠줬나 보죠. 네, 같은 네. 절친인가요? 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